인도에서 머물렀던 아파트 그 창밖에는 넓은 숲이 펼쳐 있고 그래요. 월드컵 경기장 수십 개는 됨직한 넓은 숲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너머는 바다였죠. 난 그 숲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. 얘기의 끝은 매번 내가 부끄러워지는 꼴이었습니다만 해마다 자라며 더 풍성해지는 숲, 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넓은 품의 저 숲에 비하면 아, 나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요. 달리고 달려도 제자리에 있나 별것 아닌 것조차 품지 못하는 쫌생이 그 옹졸함.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가 바르면 얼마나 바르다고.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품는 따뜻함인 것을. 나는 그 순간에도 내 속을 비집는 모진 마음을 부둥켜 한숨을 쏟아냈습니다. 한낮 구경거리인 숲이 나를 부끄럽게 했고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. 그러던 오후였습니다. 오늘 마침 그 숲을 끼고 있는 호텔의 라비에서 그 숲의 마음을 그린 그림을 만났습니다. 많은 새와 짐승 그리고 곤충들과 각종 고기들 어디 그뿐이겠어요. 깨어진 그릇이며 깡통 등 온갖 오물까지 품고 있을 그러나 풍성한 모습으로 있는 그 숲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. 생각밖에 어지러운 모습의 인도였지만 그래요. 신비, 명상 그런 이미지를 떨어낼 수 없는 게 인도지요. 그런 면에서 인도길은 나를 떠나고 나를 찾는 여행 그런 마음의 몸부림이었는데요. 개울 따라 흘러가는 가랑잎 같은 이 못난 마음의 다짐이 며칠이나 가겠어요.